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이틀째를 맞아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각종 머드 체험 행사와 실내외 전시관을 즐기는 가운데 어젯밤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이 해양 바이오 산업의 거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보령은 머드라는 해양 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세계적 관광 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충남은 환황의 해양 경제권의 중심으로 앞으로 해양 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까지 건립되면 해양 신산업을 통한 충남 경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를 승화시켜 올해 처음 개최된 해양 머드 박람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